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와 민간 분야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국회도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엑스포 예정지 북항을 직접 찾은 데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국회 엑스포 특위가 부산에서 회의를 열고 엑스포 유치 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해외를 순방하며 부산 월드엑스포 전도사로 활동한 김진표 국회의장. 이번엔 직접 엑스포 예정지 북항을 찾았습니다. 부산시의 엑스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유치 전략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는 10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리는 IPU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여 부산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의원 외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되는 내년까지는 총력을 다 국력을 모아서 이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양한 나라를 다양한 국제회의나 행사로 방문하게 되니까. 다음 달 2일에는 국회 엑스포 특위가 부산에서 전체 회의를 엽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과 북항 재개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오는 9월에 제출할 엑스포 유치 계획서를 확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하반기 유치 활동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민간 유치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 기업이 120개국을 전담하여 교섭 활동에 나서고 있고 해외 영업망이나 마케팅 채널을 통해 홍보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회원국 65%가 아직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월드 엑스포. 정부와 민간 기업에 이어 국회까지 민관, 여야 할 것 없이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